드라마 오썸의 붉은 꽃동은 떡밥도 많고 잊지 않고 잘 회수하기 때문에 보면서 감탄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가 있죠. 11회에서 홍동로가 이산에게 이미 왕은 늙고 병들고 제정신조차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산이 왕의 길을 원한다고 말하자 이산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말하는 늙고 병들고 제 정신조차 아닌 왕이 내 할아버지라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내 할아버지라고. 12회에서 영조가 이산에게 늙은 임금 따위 죽어 없어졌으면 라고 생각하고 있지 라고 의심어린 마음으로 그를 대할 때 11회에서 나온 이 대사를 12회에서 살려 장면을 더욱 풍성하게 살려주는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영조는 이산을 아들 이선호로 착각해 말한 것이긴 하지만 영조는 손자 이산의 마음 역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죠. 비슷한 대사가 11회에 이어 12회에서 또다시 나오니 이산이 의심 많은 영조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란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되는 드라마에는 소위 떡밥과 회수가 절묘하지요. 드라마 오썸의 붉은 끝동을 계속 보게 되는 이유는 이 떡밥을 유심히 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어떻게 회수될까 궁금해서 다음 편을 볼 수밖에 없어요. 12회에서는 하나 더 눈여겨볼 만한 장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덕임의 활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덕임은 이야기꾼으로 말도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재능이 있는데요. 드라마 오쏨의 붉은 끝동은 이런 특성을 활용해 재미있게 이야기를 전개해갑니다. 12회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이산을 구하고자 덕임은 과거 이산의 아버지 사도세자와 할아버지인 영조가 함께 약조한 이야기를 글로 적어놓은 금등지사를 찾아냈습니다. 약조한 내용은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손자 이산을 무탈하게 보위에 올리겠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기억이 오락가락한 영조의 기억을 되살려주기 위해 청둥번개를 언급해 영조의 그날의 기억을 되돌려줍니다. 청각, 후각 등 감각들을 이용하면 기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영조는 이 금등지사를 기억해내면서 이산을 보위에 올리는 것에 대한 명분을 갖게 됩니다. 앞서 덕임은 어릴 적 영조가 자신에게 준 책으로 곤혹을 치를 때도 선향을 피우면서 그날 냄새와 분위기를 언급해 영조가 책을 주던 그날로 돌려보내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깊은 밤, 어두운 정각 안에 노란빛 촛불이 일렁이고 방 안에는 선향이 가득했습니다. 정각 밖은 무덥고 후덥지근한데 정각 안은 유독 서늘하였습니다. 석빙고의 얼음으로 만든 빙반이 영빈을 지키듯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인은 전화를 베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소인을 보고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옹주 어릴 때와 닮았구나. 덕인과 이산 역을 맡은 이준호 이세영 배우님의 케미와 연련으로 처음 이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는 앞에 언급한 두 가지 때문에 참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저는 13, 14회 리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